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기괴한데 하차로 왔는데 화물차가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래갖고 일단 한번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길이 비포장도로라서 기계가 잘 들어올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엄청 흔들릴 거거든요. 이런 데 들어오려면은 일단 포장 상태가 어떤가 한번 봐야 되겠어요. 저 앞에 화물차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일단 세워놓고 기계의 포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잉바디 차량이라서 들어오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잘 아는 5톤 지게차가 지나가네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요. 디 모델 두산 디 5톤입니다. 이제 기계를 하차할 우측에 보면은 대동홀이라고 있는데 원래 지게차 사무실 쪽에 있던 곳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10년도 넘은 곳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있고. 이 근처로 이사한 건 알았는데 오늘 처음 와봤어요, 여기요. 다음에 한번 먹으러 와야 되겠습니다. 꼭 오고 말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계실 때그 동네 분들한테 잘하셔갖고 동네 분들이 아주 그냥 칭찬이 자자하신 곳이에요. 한번 꼭 오겠습니다. 이곳에서 보니 반갑긴 반갑네요, 대동우리가. 잉바디의 날개가 열리고 앞쪽에 기계가 한대 붙어 있죠. 바레트는 PVC 바레트라서 아주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계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되겠죠. 현재 기계를 세로 방향에서 뜨게 되니까 이게 오른쪽이 약간 무겁습니다. 밴드로 잘 고정은 해놨는데 그래도 뭐 밴드를 100% 믿을 수는 없죠. 저 밴드는 쉽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계와 팔레트를 고정시켜 준 거지 지게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계는 지게빨에 그냥 올려져 있는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저 밴드가 끊어지면은 기계는 팔레트 위에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딱딱하고 평평한 땅 같으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들어가야 될 곳이 비포장도로에 엄청 울퉁불퉁해요. 계속적으로 그 요동치다 보면은 저 밴드가 끊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즉 기계의 무게를 못 이긴다면은 밴드는 끊어지게 돼 있는 거고 밴드가 끊어지면은 기계는 팔레트 위에서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충격을 주기 위해 아주 세밀하게 이동을 하는 중이에요. 더구나 이 기계를 현재 세로로 뜨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이걸 가로로 오른쪽 부분에서 지게차가 들어가서 떴다면은 이렇게까지 뭐 불안하진 않죠. 아, 지금도 뭐 사실 불안하진 않습니다.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위험이라는 게 100이라고 쳤을 때 1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어도 항상 그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셔야 돼요. 지게차라는 게참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건가요, 이게?
지금 이 마당에 있는 식당을 한정식집 산유화라고 합니다. 이곳은 뭐 가격도 적당하고 아주 가성비 좋은 곳이에요. 평일날 점심 런치는 한 23,0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28,000원부터 3만원, 4만원, 5만원대 가격대 여러가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공산하러 와봤어요. 저 안에 무슨 정자 작업할 때 왔었는데 제가 다음에 꼭 와본다 그래놓고 지금 한 번도 못 오고 있어요. 꼭 와볼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포크캠이 별로 안 좋으니까 위치를 한번 변경하겠습니다. 기계에 다 가려져 갖고 안 보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 이것이 산유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은 그 옆에 바로 블러썸인가 하는 카페가 있어요. 메뉴를 50% 할인해 준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블로그 보면은 경치도 참 좋습니다.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여기 상당히 괜찮아요. 자, 오늘 벌써 대동오리, 오리 전문점 대동오리, 그리고 한정식집 산이화, 그리고 마지막에 안에 마당에 들어가면은 넓은 뜰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은 주로 돼지갈비나 소갈비, 그 양념갈비 취급하는 곳인데요. 가격도 적당합니다. 이쪽이 위치도 좋고 가격도 좋고 맛도 좋다고 소문나 있어요. 요 세 곳 대동오리, 산이야, 넓은 뜰은 제가 꼭 한 번씩 와서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블러썸 가서 커피나 음료도 꼭 마셔보겠습니다. 식당 가서 먹으면 먹방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먹어만 보고 그 소감만 댓글로 달아야 되겠습니다. 댓글이나 또는 인스타에다가 제가 여기 먹어보고 사진 꼭 찍어서 올릴게요. 뭐 올해 안에는 가겠죠? 아, 진짜 하늘이 엄청 파랗네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다 어디로 도망갔나 봅니다.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전에 잠시 살았던 뉴질랜드 하늘이 떠오르는군요. 아, 그렇군요. 제가 뉴질랜드 지게차 면허증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것도 동영상으로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자격증 딴지가 오래돼갖고 잘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제가 블로그 찾아보니까 그 자료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럼 사진하고 찾아갖고 그걸로다가 제가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 돼서 뉴질랜드 한번 가게 되면은 제가 한번 찾아가갖고 그 학원에서 교육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사진 한번 동영상 같은 거 한번 찍어 올려볼게요. 하여튼 뉴질랜드 얘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하고 여기 현재 우측이 높아요. 그래갖고 후진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약간 경사도 적거든요. 기계가 오른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데 오른쪽이 높으면은 좀 안정감을 찾을 것 같죠? 항상 보면은 그 지형이나 구조물 같은 거는 바뀌지 않아요. 내 자신이 지게차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 거라는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일이라도 안전한 쪽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운전은 뭐 지게차 운전이나 일반 차량 운전이나 똑같아요. 후진보다는 전진이 편한 건데 현재 후진을 택한 이유는 우측으로 기계가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리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가 양옆이 지금 다 땅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엄청 물러요. 그래서 지게차가 거길 들어가면 안 되고 도로 위에서만 180도 회전을 한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좁은데도 지게차는 180도 회전이 됩니다. 여기 땅 밟으면 안 된다고 걱정해갖고 제가 요 도로 안에서만 지게차를 회전했습니다. 이제 그대로 쭉 들어가서
이 빨간 옷 입으신 분 앞에 딱 내려놓으면 끝입니다. 그래도 이런 작업은 엄청 안전한 작업이에요. 그러나 기계인 만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정말로 지게차들 사고 많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게차 작업하다 보면은 그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기계 하나 딸랑 갖다 놓으면은 지게차 요금 얘기하면은 기본 요금 비싸다 싸다 그러시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요금에는 이 위험 부담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이 짧은 거리지만 이게 그렇게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올까 제 머릿속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뭐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제가 예전에 1시간 얼마를 받으면 얼마가 남는다는 거를 갖다가 그 아주 세밀하게 뽑아놓은 적이 한번 있어요. 그거 한번 자료 찾아봐갖고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기회가 되면은요. 자, 오늘의 포인트 뭡니까? 기계 운반이요? 그거 아니에요. 대동오리와 산이화와 넓은 뜰과 블라썸 카페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 동네 식당 좀 광고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무의일 뿐이고 이분들은 모릅니다. 제가 광고해드리는 것도. 근데 상당히 가성비 좋고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괜찮은 거예요. 식당이.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